쓰는 거지. 네. 이것도 카탱 좀 치고 좀 할까요? 여기 지금 옆에 환자 있나? 조금 뒤로 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밖에 보시면은 네. 밑에 거 누르면 락이 걸린 거고요. 네. 위에 거를 누르면 락이 풀린 거고요. 락을 지금 바르고 그다음에 이장민은 손잡이 보시면 손잡이에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아래, 위, 좌우 다 이동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뭐 아래, 위, 그다음에 뭐 이런 다 이동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보시면 이쪽은 그 터치 패널이라서 터치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키보드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손 넣어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그냥 쭉 당겨 주시면 되거든요. 누르고 쭉 당기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켜졌을 때 바로 여기 화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정보 입력은 터치 패널에 여기 사람 얼굴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커서 이동해 주신 다음에 키보드 꺼내서 뭐 차트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번호만 입력해 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프리즈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환자 정보 입력된 거 해줄 수 있고 위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시는 세팅을 꺼내드렸어요. 복부, 갑상선, 앞에 에코. 근데 혹시 이 외의 세팅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로 옆에 프로브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컨벡스, 여기 컨벡스 여기 보시면은 영어 그대로 써 있거든요. 네, 리니어 에코 보시면 컨벡스 오브도멘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팅이 있거든요. 리니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바스큘라 보신다 그러면 카로티드 세팅. 이 외의 세팅들은 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세팅 값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의 세팅 보시면은 지금 카디아 같은 경우에 에코 세팅 들어가 있고 리니어도 여기에 없는 바스큘라도 카로티드라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밑에 쪽에 써있는 세팅을 눌러주셔야 세팅된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바스큘라에서 위에도 카로티드가 있어요. 네. 이건 세팅이 안된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희 베노스도 그러면 하나 해주실래요 나중에? 네, 지금 베노스도 그럼 제가 세팅해서 밑에 같이 꺼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거 만약에 이거 4개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교체해서 저희가 변경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개 꺼내놨고요. 원하시는 거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검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프리즈 버튼. 프리즈 누르면은 프리즈 뜨면서 화면 일시정지 되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저장하는 버튼. 저장 누르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세이브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몇 초 정도? 저희가 원하시는 게 세팅해드려요. 만약에 4초만 원하신다 그럼 4초 해드리고요. 눌러서 4초까지 저장될 수 있고 아니면은 눌러서까지도 가능하고요. 누르는 시점에 과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이후가 저장이 돼요. 누른 다음에 이후가 그 저장이 돼요? 과거가 저장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누른 다음에 그 전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누르면 이유가 저장이 되게끔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누른 다음에 저장이 딱 되고 나서 딱 끝난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후에 저장이 되게끔 해드릴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누르는 시점에서 그 전개 저장이 되는데 프리즈는 그렇게 되고요. 전개 되고 동영상은 네, 그렇죠. 후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세팅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다 변경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뎁스 포커스 줌이 있어요. 뎁스도 위아래로 뎁스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화살표가 포커스예요. 포커스도 원하는 곳에 위아래로 이렇게 시켜줄 수 있고요. 줌도 다이얼 돌려서 확대시킬 수 있고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런 거고요. 줌은 이런 식으로 트랙볼을 이용해서 위치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D를 홈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2D 누르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2D가?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화면 분할 버튼이 있는데 왼쪽 누르면은 지금 파란색 불 들어온 것이 활성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라이트 누르면은 파란색 불 들어온 것이 활성된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2D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D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체 밝기 밝아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전체 밝기 어두워지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에코 2D
그 TDC 개능이에요 이게? 개인 아, 개인. 아, 개인 이건 전체 개인이고요. 네. TDC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터치하면 TDC라고 있어요. 아 그냥 거기서 네. 눌러가지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한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많이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바꿔주셔도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 어 그러네. 클로즈 닫아서 이렇게 TDC는 이쪽에 있고 이건 전체 밝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라 누르면은 바로 컬러 도플러 활성이 되는 거고요. 요, 잠깐만 요거? 네 칼라 요. 보시면 컬러 활성이 되는데 요 초록색 네모 박스는 바로 밑에 체인지 버튼이라고 해서 그린 그대로 한번 눌러서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예. 점선으로 바뀌었을 때는 크기 조정 가능하고요. 요것도 앵글 줄 수 컬러 박스도 앵글 주지 않나? 네네 앵글 줄 수 있어요. 보시면 스티어 앵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걸로? 네 지금 보시면은 요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다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면은 여기 두 줄이 있는데 누르면 왔다 갔다 변경이 가능해요. 베이스라인하고 그런 걸 바꿀 네, 수 있구나. 네, 센스티비티랑 네. 일단 지금은 사이로이드 세팅이라서 컬러 박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요 체인지 버튼 요걸로 이용해서 크기 조정이랑 한 번 더 눌러서 실선은 위치 이동도 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원래대로 돌아갈 거면 2D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도플러 마찬가지로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PW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뭐 경동맥이나 베너스 같은 경우에는 PW 누르면은 바로 사운드 없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랑 자동으로 매저되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오토 자동으로 매저되는 것도 그냥 아예 없앨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소리 나는 게 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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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됐고 만약에 지금 요 퀵 스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파형을 얻으시잖아요. 파형을 얻었는데 요 스케일이랑 베이스라인이 안 맞다라고 했을 경우 퀵 스킨 눌러주시면 이거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퀵 스킨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조절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2D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설명드리면 네, 저 아까 나만 있는데 아 요거는 아 요거 그러면 꺼서 세팅해 드릴게요. 아니 세팅 된 대로 일단은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가야 네네 일단 이렇게 놔두고 여기 보시면 길이 측정이 있어요. 길이 측정은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그 십자가 모양으로 초록색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거에서 셋에서 셋. 여기가 클릭인데 이것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셋에서 셋. 여기 보시면은 요 커서 주위에 줌 박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줌 굳이 안 하셔도 좀 세밀하게 측정이 가능하죠. 잠깐만요. 요걸 누른 다음에 내가 길이 재고 싶으면 누르고 네. 그다음에 그대로 닫고 네.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프리지 같은 거 저장 누르면은 이 화면 저장이 네네.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앵글 재는 건 어떻게 해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앵글이요. 거고요. 앵글 재는 거는 지금 잠시만요. 아 여기 나오나 길이를 누르면 네 여기 그냥 한 번만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한 번만 누르면 아까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앵글 질 수도 있고 볼륨 질 수도 있고 원하시는 거 눌러서 이렇게 재시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내가 그 3 디스턴스로 볼륨을 잴 것인지 2 디스턴스로 잴 것인지 이런 거 선택해서 재주시면 되세요. 요 트레이스가 트레이스 랭스 트레이스 뭐 있나요? 트레이스는 그냥 쭉 따라가면 된 거고 랭스는 네. 뭐죠 근데? 트레이스 랭스도 좀 솔직히 차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랭스는 마찬가지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 길이를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 길이로 표현해주는 거고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랑 이런 거 보통은 그러면 트레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길이보다는 그렇죠. 트레이스 랭스는 거의 안 쓰고요. 트레이스로 그쵸, 많이 트레이스로 해가지고 어차피 맞아요. 그 랭스는 디스턴스로 주로 많이 사용해주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기 제 죄송한데 나 먼저 물어봐도 되지? 에코 기능을 한번 좀 볼까요? 아 에코요? 네. 에코도 그러면은 에코 눌러서 메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화면은 또 저도 이런 화면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아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까 처음 왔었을 때 키고 아이디 넣고 딱 하는데 네. 뭐 얘서 뭐 파라스나 로우 엑스를 피우면은 이걸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보면 설득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기능은 뭐죠? 근데? 이런 건 다 이미지 조절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세팅돼 있으면 만지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예 만지실 필요가 없고요. 거의 그냥 에코 눌러서 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에도 M모드, 뭐 CW 이런 것들도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잠깐 좀 볼게요. 네. 그러면 그냥 요걸 만약에 화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네, 그렇죠. 영 버튼처럼 패스웨이 이렇게 해서 아니네. 에코 같은 경우에는 PW랑 CW 들어가면은 셋을 눌러야 파형이 없게끔 저희가 주로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네, 요 기본 2D 보시다가 그 PW를 사용하실 때 PW를 누른 다음에 셋을 눌러야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눌러야 네, 원하시는 위치에 가져간 다음에 그렇죠. 그게 낫게 편하게 이렇게 에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팅해드리거든요. C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그럼 잠깐만 그러면 제가 여기요 동영상 기능을 한번 볼까요? 화면 흘러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그렇죠. CW 누르고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되는 중이거든요. 아, 저장 중이에요? 네네. 보통 몇 초로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저장된 것 같은데?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잠깐만. 네. 그러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을 보려고요. 지금 저장이 된 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저는 지금 몇 초 정도 세팅이 되는지 확인하려 하는 건데 만약에 요거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뭐 예, 그쵸. 만약에 여기 저장이 된 거죠? 3번이고요. 들어가 보면 알죠. 만약에 요거를 다시 불러오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 화살표 있어요. 네. 여기 화살표를 가져가서 트랙볼로 가져가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불러오는 거거든요. 아 이게 동영상 저장이 된 거네. 네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은 불러오는 거고요. 뭐 지금 세팅 값은 그럼 지금 3초로 돼 있나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될 것 같네. 아니 3초가 이게 6초로 돼 있거든요. 6초 딱 좋네. 괜찮으세요? 6초가 제일 나아요. 만약에 돼야 돼요. 네, 보시다가 끄시고 싶으시면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저장을 시켰다가 아, 이 정도 됐다면 딱 누르면 된다. 네네, 맞아요. 이런 거는 뭐 그냥 펑션 키라고요? 네, 유저 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여기 유저키 환자 입력을 넣어놨는데 터치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요거 말고도 요걸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유저키나 또 뭐 사용하시다가 많이 사용하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듀얼을 여기다 꺼내고 싶다 아니면 뭐 텍스트를 여기서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도 꺼내드릴 수 있는 요거랑 요거는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네네. 세 개. 그럼 세팅 넣어서 뭐 쓰시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넣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디 마커는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예. 마커라고 써져 있는데 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지금 에코 세팅을 들어갔기 때문에 에코 관련된 화면이 뜨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예.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프로브 모양인데 여기 바로 위에 앵글이 있거든요. 앵글을 트랜스인지 로인지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프로브를 보고 있는지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그다음 위치 잠깐만. 이동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 지금 프로브가 잠깐만 요거게 되면은 요 마커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 마커의 위치가 지금 어떤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쪽 방향인 거.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셋 눌러서 흰색으로 변하면 입력이 된 거고요. 잠깐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은 마커. 요거 누르고 만약에 요 뷰가 요 뷰다. 네. 하면은 그다음에 셋. 요 아니 각도. 각도는 어떻게 하죠? 각도는 앵글. 요걸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요 방향이다. 네네. 편하네. 그다음에 나가려고 하면은 요거. 이 영에서 나가려고 하면. 요거 반대편 엑시트 버튼 누르면은 요게 꺼지거든요. 꺼지고 저장될 거. 요거 지우실 거면은 지우개 버튼. 아, 그림이든 글씨든 지우개 하면 네, 지우개 버튼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도 셋 누르면 입력이 되는 화살표거든요. 요런 것도 지울 거면 지우개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에 저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글자라든지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활성이 되거든요. 요거요? 네. 요거 화살표 누르면 자동으로 활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도 돼요.
아, 그거 편안하네. 그냥 쓸 필요도 없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엑시트하고 요거 누르고도 쓸 수는 있어요. 네네. 아, 요거 두 개를 마찬가지로. 나 모르니까. 처음 듣잖아.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 텍스트 눌러주시면요. 자, 화살표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이 당겨주시고. 잠깐만, 여기 아까 자석이라고 했었나요? 네, 그냥 잡아당기시면 돼요. 쭉 빼시면 돼요. 하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혜 치는 이렇게? 네, 맞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저장하면 저장이 되는, 아, 엔터가 돼버렸네. 셋, 요거 셋, 셋.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요걸 내가 쓴 게 지워졌다면 그냥 그대로 지우면 돼요, 이렇게? 아, 안 지워지네. 지우실 거면, 네. 그냥 지우세요. 하나만 지울 거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갖다 대면 초록색으로 활성이 돼요. 얘를 뒤에를 눌러서 초록색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잠깐만요. 어, 글자도 움직이네.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어, 누름상 커서 움직이는 거? 가져가서 셋을 누르면은 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셋 누르면은 다시 또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이용해서 초록색일 때 지워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글자가 길거나 여러 개다라고 할 때는 터치 화면에 보시면 라스트 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올 지우는 게 있고 라스트 월드는 마지막에 쓴 글자들만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올은 전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잠깐만요. 설명서 네. 보고 아니 글자 잠깐 글자 지우면 지우게 네. 이 화면을 나가죠. 나가는 거는 엑시트 버튼. 엑시트. 네. 그래서 지금 뭐에서 에코 누르고 네. 그러니까 파스널 롱 X를 바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그냥 네, 그냥 에코 눌러서 바로 쭉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메저로. 그냥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화면 메저 창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터치 화면에도 메저가 뜨고 아, 왼쪽 네. 화면에도 뜨거든요. 여기 뜨면은 요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보면 되는데 뭐 앱모드를 만약에 진입을 해서 EF 값을 쭉 측정을 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2D, 네. 그러니까 2D에서 네. 엘브에 어떻게 없어요? 왜?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 이런데 보면 쭉 다 있거든요. 아 뒤로 간다고? 네 이렇게도 있는데 아니면은 제가 LVOT 여기, 다이아미터 측정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그럼 예. 제가 여기다가 꺼내드릴게요. LVOT를. 네. 예, 예. 근데 약간 그게 아까 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아 그냥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거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거네요. 그러셔도 되는데 자주 쓰는 걸 앞쪽으로 네, 빼는 게 자주 페이지에 네. 넣으시고 그러니까 안 쓰는 빼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쓰다 보게 되면은 과장들마다 보고 싶은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아, 네네. 어, 근데 빼는 방법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릴게요. 처음 화면에 여기 수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뚝 떠요. 아 이거까지 건드려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안 건드리는 게 낫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쭉 빼드릴게요. 근데 뭐 아, 여기구나. 오늘은 못하죠. 왜냐 나 혼자만 보는 거는 아니긴 하고요. 네. 잠깐만요. 과장 만약에 뭐 그러면은 한 번만 그 화면을 떠주세요. 자 우리 네. 세팅을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네. 2D에서 일단 먼저 제시하는 거를 네.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아, 그리고 얘를 요구하는 거나 합시다. LVOT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저희가 꺼내드리는 거거든요. LVOT 다이아미터 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원하시는 거를 눌러서 화살표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쪽은 뭐고 요건 네, 요거는 상위 항목이고요. 요게 아. 하위 항목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요게 상위 항목이고요. 요게 하위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 아래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은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죠. 하위 항목을 옮기면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상위 항목을 눌러서 옮기면 상위 항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상위 항목은 다 있어요. 저희가 따로 빼지 않았거든요. 그 차지만 있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최대한 다 꺼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LVOT 다이아미터를 꺼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터치를 누르면은 터치 메저를 눌렀을 때 어떻게 뜨는지도 저희가 다 변경을 이 화면에서 보이는 네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2D에서 LVOT 다이아미터를 측정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꺼내드린 거예요. 오케이 하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측정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은 꺼내드릴게요.
이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여기에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2D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리면은 이 2D에서 이거 누르게 되면 2D에 관련된 항목이 뜨고요. 네. 근데 M모드 들어가서 메저를 누르시게 되면은 M모드에 관련된 메저만 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지금 일단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네. 이 화면에 이게 하얀 항목이 없으면은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네, 네 맞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세팅을 한 번만 가주세요. 네, 자 네. 우리 나갔어요. 네 일단 2D로 다 나가볼게요. 나갔고 우리 설정 나갔고 네. 메저먼트로 일단 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에어울타 말고 알고리즘 갑시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누르고 네. 누르 잠깐 들어갔나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겠어요? 아, 화살표를 눌러야 네. 돼요? 네. 이 하얀 부분을 꺼내주셔야 되니까. 자, 이걸 트레이스를 네. 만약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일로 갈 거면 화살표인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트레이스 하셔서 그룹을 좀 정해놓고 가야죠. 여기서. 지금은 그러니까 넘어갔다 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알비오티 하게 되면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넘어갔다 치고, 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한번 네. 해볼게요. 누르고 아 그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이걸 지운다면은 지울 거면은 리무브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아 만약에 요거 만약에 내가 이걸 지울 거면 이렇게 하고 네 리무브 누르고 네 그럼 되죠 이렇게 네네. 이것도 다 지우고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세이브 하면은 된다.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네. 지금 여기 2D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2D 화면에서 뜨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RVOT에서 PW나 CW에서 오토 트레이스가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PW랑 CW는 도플러 모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D를 눌러주시면 네, D를 누르고 네. 그래서 D를 �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거죠. 똑같이 이런 거 좀 많이 해야겠다 이거. 내가 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D에서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PW 실행했는데 메저가 안 뜬다고 하실까봐 그쵸 그럴 경우에는 도플러에서 안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트 한가지로 지금 카장 말고 해서 거품 본다면은 네. 누르고 어? 오버드맨에서 만약에 하고 오버드맨 세팅 다음에 2D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매저먼트 다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꺼내시는 아, 그러네. 거죠? 그러면 여기도 카디악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도 어부더맨으로 가야 되네. 네 맞아요. 네. 하고 그 다음에 골블러에 딱 하게 되면은 네. 아, 저기 화살표, 화살표. 네. 하고 만약에 보겠다면은 여기다 하면은 아까처럼 클릭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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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하고 왜 안 들어가냐면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아 그러네.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만약에 조종할 건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 정도만 그냥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기 메저먼트라고 있는데 여기 메저먼트에서도 메뉴에 해당하는 탭이거든요. 이게 아, 메저먼트의 메뉴 네. 네 만약에 제너럴로 가 있으면 이게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 예 저는 요건 예, 됐습니다. 예 됐고 네. 저희가 만약 이게 외래에서도 쓰면 브레스트 사이버드 하고 그 정맥 쪽 볼 거거든요. 정맥이나 동맥 같은 거 다리 쪽 말초혈관 쪽 네. 그거 세팅을 아까 네. 했으면 지금 사이버드는 들어가 있는데 네. 리니어에서 바스큘라에서 베노스 없고 네. 그다음에 브레스트 스몰 파트거든요. 브레스트 있나요? 브레스트도 없어요. 브레스트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이를 들어갖고 브레스트를 넣고 아테리도 하나 네, 넣어드릴게요. 넣을 수 있나요? 네네 네.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베너스 아테리 그 다음에 브레스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시려나? 다른 거 하나 보는 게 있나요? 정형외과는 머스큘라도 보나요? 그거는 일단은 방사선과에서 하시니까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이 우리 외과이기 때문에 외과 마음대로 나는 솔직히 저 오브더맨보다는 네. 에코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저는 주로 바스큘라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또 이게 어차피 응급실에 있긴 하지만 공용으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거를 네. 저희들이 아까 원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받고 이제 세팅 한번 아니까 네. 그건 너가 알아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이거 네.
PDF 파일로 해가지고 매뉴얼 같은 건 얻을 수 있나요? 왜냐면은 네네. 네. 없나요? 한번 요청해 볼게요. 저희가 또 찾아봐서 그런 아니면 뭐 파일이 좀 메일 알려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저만 오늘은 또 저만 또 얘기를 들었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 다른 과장들한테도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로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메뉴로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메일은 좀 적어드릴게요. 네. 그래서.